여정연의 미래연구 일루미나티 카드보다 정교한 보물지도 The Secret, A Treasure Hunter는 보물탐사자들의 비밀이란 뜻인데요. 1982년 바이런 프라이스가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일루미나티 카드와 유사한 12개의 사파와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사파는 매우 해독이 어려운 보물지도인데요. 지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단지 3개의 보물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직도 9개의 보물은 미국 내 9군데에 나뉘어 묻혀 있는데요. 보물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M과 B가 돌에 새겨진 곳으로 라고 시작하는 사파의 보물은 1983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소년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파의 일부분이 일리노이주 지도와 유사하다는 사실과 사파의 상징물들을 찾아 땅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사파만으로는 보물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지도와 메모가 필요합니다. 이 보물들은 대략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자기로 된 상자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의 보물은 2004년에 발견되었고 매사추세츠 보스톤의 보물은 2019년 작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세너제이에 거주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차이나타운이 있고 관리들의 다수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여인은 샌프란시스코이고 용문인은 골든게이트 파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가면 뒤의 장소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루이스 암스트롱 파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바이런 프라이스는 2005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만약 일반인들이 보물을 찾지 않으면 이들은 영원히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지도와 구글맵을 이용하여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얼굴에서 지도가 보입니까? 아직 9개의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보물탐사자들의 비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스터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